네가 해라. 아이 잘때 조금씩 사부작 사부작. 안녕하세요, 썬다이 대표입니다. 야단치실 거죠? 욕하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가능하긴 한 건가요? 그렇게 전화로 질문만 무수히 던졌던 고객님, 오전 9시 댁에서 실제로 만나본 그녀는 머리에 떡이 져 있었고 첫째 아이 코 풀어준다고 화장실 변기 위에 다리 하나 걸쳐 아이 안고 물 틀어놓고 어깨 넘어 저희를 쳐다보며 인사했습니다. 제가 상황이 지금 이래요. 어서 오세요. 우리 집이에요. 야단 치실 거죠? 욕하시면 안 돼요. 그나저나 가능하긴 한 건가요?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질문들을 또다시 반복하셨습니다. 도대체 집이 어때서요?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실제로 한 바퀴 둘러보겠습니다. 20평대 아파트로 3인 가족이 살고 계시는 댁입니다. 아이를 키우고 계신 집 전형적인 거실입니다. 그리고 주방입니다. 침대와 아이의 범퍼 때문에 방문이 열리지도 않는 침실입니다. 침실 맞은편에 서재로 보이는 작은 방이 있습니다. 아이 방으로 보이는 또 다른 작은 방이 있습니다. 두 돌도 안 된 아이 키우는 육아만 그럴 수도 있겠다, 정신 하나도 없겠다 싶으면서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보고 그때서야 화장실에서 아이를 안고 나오는 고객님을 보니 날씬해서 몰랐는데 걸음걸이가 뒤뚱뒤뚱,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는 임산부. 아이고, 지금 어수선한 집 영상 보시면서 살짝이 좀 너무했네 했던 분들, 아이고 하신 거 맞죠? 제가 뼈 때린 거 맞죠? 같은 여자끼리 공감하니까, 우리도 다 그럴 때 있었으니까 손발 걷어붙이고 제대로 공간 컨설팅 해드립니다. 물건 정리 정돈이 아닙니다. 우리 집 공간 컨설팅입니다. 우선 모든 공간에 역할을 주어야겠습니다. 3인 가족, 곧 4인 가족입니다. 게다가 아주 어린 두 아이가 있는 가정입니다. 20평대로 아이 방을 따로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실을 아이 방으로 역할을 대신하겠습니다. 기존의 아이 방에 있던 책장과 트레이장을 거실 뒤편으로 가져와 자녀의 책과 장난감을 모두 수납합니다. 같은 전집끼리, 같은 종류의 장난감끼리 분류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아이가 오면 곧 모두 섞입니다. 이곳에서 신나게 놀고 책은 책장에, 장난감은 트레이장에 넣는 것만 해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님께 기존의 가드를 제거하고 거실장과 싱크대에 안전장치를 설치, 아이에게 공간의 자유를 주기를 권유했습니다. 타요 미끄럼틀과 그네, 이 큰 놀이기구를 주방과 거실 사이에 두어 가드인 듯 가드 아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거실을 지금 첫째 아이와 곧 태어날 둘째 아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는 놀이방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빠의 큰 의자, 존재감 확실하게 모두를 바라볼 수 있게 자리 잡아주었습니다. TV 보면서, 사랑하는 나의 아내도 보면서 아이들도 바라봐주세요. 다음은 주방입니다. 보통 주방은 가구 가전의 자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구 재배치할 것이 없습니다. 이곳도 없는 것 같아 사용 안 하는 물건 비우고 자리 정해 드리려고 보았는데 뭔가 찜찜한 이 무언가. 이 주방을 책임지던 공간 크리에이터 분이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수납대를 변경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냉장고가 이 가구보다 더 큰데 입구에 오면 괜찮을까? 했는데 어때요? 완전 괜찮죠? 전자레인지 수납장이 싱크대와 같은 색이라 세트이냐, 원래 뭐 야가 이 가구이냐, 그래서 주방이 훨씬 넓어 보이는 효과까지 생겼습니다. 게다가 입구에 세로로 길게 놓여 있던 식탁을 안쪽으로 가로로 배치, 마주 앉아 식사할 수 있게 만들었고 조리대로 활용할 수도 있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이거 우리 자꾸 물건 얹어 놓게 된다고 식탁 이거 버리는 게 낫겠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식탁.
부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납장과 같은 디자인이지만 크기가 좀 더 큰 서재에 있던 수납장을 식탁 자리에 배치, 많은 주방용품을 수납하여 주방의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어때요? 숟가락 줄 맞춰가지고 뭐 이렇게 정리하는 거, 쓰레기 봉투 또 이것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또 정리하는 거, 그릇 세워 수납하는 거 필요 있나요?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지금 바로 확인하셨습니다. 똑같은 공간, 가구, 물건입니다. 누구의 손에 맡기느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다음은 뒷베란다입니다. 아이가 어릴 땐 많은 물건을 쟁여놓게 됩니다. 특히 고객님은 곧 출산을 앞두고 계시기에 더더욱이요. 그래서 집안에 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소모품은 이런 뒷베란다에 자리를 마련해 보관 창고를 두면 좋습니다. 이런 곳에 이쁜 거 필요 없습니다. 값싸고 튼튼한 5단 철제 선반이면 땡! 철제 선반을 설치해 이런저런 소모품을 수납합니다. 다음은 기존의 아이방입니다. 책장과 장난감을 보관하던 트레이장이 모두 거실로 나갔죠. 왜? 사실 처음부터 이 공간을 옷방으로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고객님의 의뢰 신청을 사진으로 받을 때 모든 곳에 옷이 참 많은 것을 보았고, 특히나 침실에 붙박이장이 있지만 침대와 범퍼로 잘 활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 모든 옷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옷방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기에 미리 행거와 서랍장을 구입했었습니다. 오른쪽에 행거를 설치하고 지금 계절에 입는 옷 위주로 모두 걸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장에는 아이와 엄마 아빠의 속옷, 양말 등을 수납했습니다. 서랍장 가장 위에는 화장품을 모두 가져와 화장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사용했나 보니 화장품은 모두 침실 파우더룸에 있고, 드라이기, 고데기 뭐 이런 거, 향수 몇 개 이런 거는 화장실에 가져와 급한 대로 화장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이제 이곳에서 외출 준비 한 번에 해결하세요. 그리고 이곳 베란다 바닥에 깔려있는 놀이 매트를 제거, 습기가 차지 않는 바닥 매트를 깔아드리고, 지금 당장 사용하지 않지만 곧 태어날 둘째 아이가 사용할 놀이기구, 보행기 같은 거 제가 비닐에 싸서 보관용품을 수납해 드렸습니다. 옷걸이 통일하고 색깔별로 맞춰 걸어주고 사각 모양으로 빈틈없이 접어 바구니에 넣어 수납하는 거, 이런 거 지금 고객님께 제안하면 고객님이 유지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물건을 정리정돈하라는 것을 넘어 오래 유지하실 수 있도록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살고 있는 사람이 편하게 제대로 집을 사용할 수 있을까 공간 컨설팅 해드립니다. 아, 요것도 있네요. 이쁘게 살 수 있도록 스타일링도 해드립니다. 고객님이 이사 오기 전 사용했던 커튼, 옷이 햇빛에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베란다에 아무래도 봉다리 봉다리 우리가 다 쌌잖아요. 지저분하게 보이는 용품들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침실입니다. 침대와 범퍼 침대로 문조차 다 열리지 않았던 이곳, 이제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침대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좁은 건 매한가지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쪽 길은 열렸으니 다행이죠. 붙박이장 안에는 지금 입지 않는 겨울옷 그리고 이불을 수납해서 열지 않아도 되도록 이곳도 재구성했습니다. 자다가 안방 화장실 가기도 이제 진짜 편해졌습니다. 이곳 파우더룸에는 지금 당장 사용하지는 않지만 외출할 때 사용하는 색조 화장품이라든지 새 화장품, 보석 이런 것들을 수납했습니다. 다음은 안방 맞은편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기존의 서재였지만 창고방처럼 쓰던 곳이었죠. 엄마의 재봉틀과 원단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었는데, 웬만하면 엄마의 취미생활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수납해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분명히 안 될 거다, 지금도 이러한데 둘째 태어나면 더 힘들어질 거다, 이쁜 아이 맞이하는데 이 정도는 감수하자 라고 해서 리빙박스에 고운 원단 고이 넣어 좀 전에 보신 옷방 베란다 왼쪽에 모아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당장 지금 볼 책과 그리고 아이들에게 필요한
물티슈 등 관련 물건들을 수납하는 곳으로 역할을 정해주었습니다. 뒤쪽 베란다가 모두 보이니 예쁜 커튼 하나 사서 걸어두면 좋을 거라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20평대 아파트 4인 가족의 우리 집 공간 컨설팅을 모두 보셨습니다. 고객님과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고객님이 생각해보면 정리정돈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으며 내 머릿속에는 정리정돈 개념이 없는 것 같다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쓸고 닦고 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더 어지러워진 건 왜인 건지 모르겠어서 언제부터인가 짜증이 나고 손을 놓게 되었다고. 그리고 지금은 아이 키우고 곧 출산이다 보니 몸이 무거워져서 엄두도 안 난다고. 그런데 누구 보여준다고 하면 괜시리 부끄러워지고 욕하지 않을까 겁부터 난다고. 그래서 욕 얻어먹을 각오하고 신청하셨다고. 답은 고객님의 질문 안에 다 있습니다. 고객님이 쓸고 닦은 건 청소이고 제자리 정하지 못하는 정리정돈 능력이 없어 더 어지러워 보이는 것,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고요. 정리정돈 역시 타고난 재주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하여 직업이 생긴 거고 우리와 같은 전문가가 있는 것이니 자책하지 마세요. 우리는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즐기고 사랑하는 프로페셔널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절대 욕하는 일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직도 우리 집 공간 컨설팅 신청한다 하면 네가 해라, 아이 잘 때 조금씩 사부작 이해 못하는 남편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연차 내고 첫째 아이까지 봐주시는 남편분이 계시는 당신, 그리고 이렇게 완벽한 공간에 계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 둘째 순산하시고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썬더 이 대표였습니다. 구독은 필수, 응원의 댓글은 선택입니다. 들어가세요.